뭐 여러분들이 하루떼 선택이 있어가지고 좀 참고만 하시면 될 거예요. 자, 코브 하루떼하고 자 800도씨 하루떼하고 공간 한번 보시죠. 이 영상 끝나고 불마 조금 감상하시고 1, 2분이라도 힐링의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프로입니다. 와, 10월달 이렇게 추운 적 처음이었어요. 이제 본격적으로 동계 캠핑을 준비해야 됩니다. 이번에 제가 하루떼, 감성적인 하루떼 두 가지를 들고 나왔습니다. 바로 800도씨 하루떼, 지금 요즘 핫합니다. 그 다음에 이 코보 하루떼, 이 코보 하루떼도 요즘 핫해요. 이 두 가지 제품만 제가 오늘 들고 나가지고 설명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절대 비교 영상도 아니고 어떤 유료 광고도 아닙니다. 제가 그 블로그로 작성했던 제품을 여러분들한테 그냥 정보를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가지고 온 거니까 전혀 업체하고는 무관하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일단 두 가지 하루떼 중에 먼저 기존에 제가 사용하던 이 코브 하루떼부터 한번 볼게요. 뭐 여러분들이 하루떼 선택이 있어가지고 좀 참고만 하시면 될 거예요. 둘 다 가방은 있습니다. 가방. 좀 심플한 면에서는 800도씨 하루떼가 좀 심플한 것 같아요. 근데 이 코브 하루떼는 이 수납 가방에 굉장히 여유가 있어요. 여유가 있으니까 기본 구성품을 담기에는 부담이 전혀 없어요. 하루떼 가방이지만 뭐 다양하게 이 포켓이 있어가지고 뭐 다양한 소품들로 이렇게 담기에는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사용을 몇 번 했기 때문에 이거 흔적이 좀 있습니다. 자, 이게 격벽 측면 두 개, 그 다음에 본체 사이드 측면 두 개, 그 다음 네 개 다리 프레임이 또 네 개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바지하고 밑에 받침대하고 이게 나중에 제바지 높낮이를 조절할 수 있는 봉이 두 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냄비 받침대. 자, 일단 조립을 한번 해볼게요. 일단 기본적인 본체 조립은 이렇게 하면 끝납니다. 네, 이렇게 끝나고 그 다음에 제바지를 올려가지고 제바지 높낮이를 조절해주면 끝나요. 끝나는데 요즘 하루떼가 어떻게 놓냐면 지금 이렇게 놓으면 너무 낮잖아요. 의자를 놔도 너무 낮아요. 너무 낮다 보니까 요즘은 이렇게 본체 다리 프레임들이 나오는 게 유행 같아요. 코브 하루떼도 이 다리 프레임이 이렇게 조립할 수 있도록 나왔어요. 네 개가 있는데 제가 코브 하루떼를 사용하면서 장점은 뭐냐면 굉장히 넓어요. 공간감이 좋다 보니까 이게 불멍을 즐기기에 굉장히 좋아요. 아주 추운 혹한기에도 이렇게 뭐 온기를 느낄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좋은데 이 볼트, 나비 볼트가 다리 프레임마다 두 개씩 있어서 저같이 이렇게 많이 움직이기 싫어하는 사람들은 조금 불편해요. 자, 그래서 일단 다리 프레임을 조립하고 완벽하게 조립이 된 상태를 한번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게요. 아무래도 하기다 보니까 이런 볼트를 꽉 조아주시는 게 좋습니다. 다리가 놀면 안 되니까 일단 본체에 결합이 되어 있는 이 폴딩 다리를 먼저 펼쳐줍니다. 자, 펼쳐주고 여기에 나비 폴트를 다 풀어줍니다. 폴대 조립이 완성되었습니다. 폴대 조립이 아무래도 이게 화기다 보니까 안전성을 좀 약간 중요시한 것 같아요. 코브 하루떼는 그 볼트가 다리 프레임마다 두 개씩 있어요. 총 8개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기본 받침대를 두시고 이렇게 조립된 4개 측면을 올려주시면 됩니다. 여기에서 코브 하루떼의 장점이란 뭐냐면 불멍창이 굉장히 잘 되어 있어요. 잘 되어 있는데 이렇게 네일 유리가 있습니다. 네일 유리. 이 네일 유리가 탈부착이 돼요. 이렇게 기존에 보관할 때는 따로 보관하셔도 되고 저는 이렇게 그냥 자체적으로 보관을 하고 있는데 이 네일 유리가 있으니까 야간에 불멍을 즐기기에는 불멍 감성에는 아우 최고입니다. 최고. 자, 이렇게 되고 숲 받침대 이거를 높이를 조절할 수가 있어요. 여기 보면 3단계 높이 조절이 가능한 게 있어요. 이게 이 봉을 집어 가지고 3단계로 높이 조절을 하셔 가지고 사용을 하시면 돼요.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숲 받침대 높이를 만약에 1단으로 이렇게 낮게 했을 때는 우리가 장작을 많이 사용하고 불멍이 절일 때 좋아요. 대신 만약에 우리가 조리를 위한 목적으로 숯이나 아니면 장작을 빨리 숯으로 만들고 싶다. 만들어가 적당히 숯이 쌓였을 때 조리를 하고 싶다. 조리를 하고 싶을 때는 이 3단으로 올려가지고 사용하시면 적당한 높이에서 열이 빨리 전달되니까 조리하기가 좋다는 겁니다. 그 장점이 있다는 게 바로 호바로대의 특징입니다. 특징. 자, 이 상태에서 이 조리킷이 있어요. 조리킷인데 이 조리킷을 꼽을 수 있도록 이렇게 홈들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이 홈을 꼽고 사용을 하시면 되는데 아주 뭐 경량의 주전자다 아니면 경량 냄비다 이러면 홈을 좁게 해가지고 위에 올리셔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만약에 5억이나 어떤 대형 제품이다, 대형급의 어떤 조리 도구다 그러면 이걸 약간 조리킷을 이렇게 넓히셔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또 간격을 넓히셔가지고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아니면 좀 더 안전한 게 필요하다 그러면 하나 더 받쳐가지고 넓게 사용을 하시면 되는 게 이게 바로 호보 하루테의 장점입니다. 아무래도 다리 높이가 있다 보니까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기존의 하루테는 이 다리가 없다 보시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불멍을 하거나 조리를 해도 굉장히 허리를 많이 숙여야 돼요. 하지만 이 다리가 있음으로 인해가지고 조금 높아지니까 조리하기도 이렇게 쉬워지고 따뜻한 온기를 직접적으로 느끼기에도 훨씬 좋아지지 않았나 이 생각합니다. 자, 이게 바로 코보 하루테입니다. 자, 코보 하루테 한번 보셨고요. 이제 800도씨 하루테 한번 볼게요. 800도씨 하루테는 조금 약간 경량입니다. 무게는 비슷한 것 같아요. 자, 구성품 간단하게 한번 볼게요. 자, 구성품 보게 되면 800도씨 하루테도 다리가 4개가 있습니다. 길이는 800도씨 하루테가 조금 더 긴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조리킷 2개,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측면 2개, 그 다음에 본체 받침대하고 뭐 재받침대 이런 게 있습니다. 자, 그런데 800도씨 하루테 좋은 게 뭐냐면 이렇게 이 폼이 들어간 이게 스펀지가 들어가 있어 가지고 보관하기가 굉장히 좋아요. 충격이 가해지가 힌다든지 이런 걸 좀 방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우선 본체 받침대입니다. 이 본체 받침대인데 800도씨 하루테도 다리가 있다 보니까 일단 다리를 먼저 조립합니다. 해주는데 볼트가 어디 앞에 있지? 그 볼트 빠뜨릴 뻔했어. 자, 800도씨 하루테는 코브 하루테보다 개인적으로 제가 좋은 점은 이 볼트 다리 하나마다 한 개씩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8개가 아니고 4개면 됩니다. 된다는 거. 우선 먼저 조립을 해줍니다. 조립을 해줘야 되는데 받침대 부분에 보면 4개의 홈이 있어요. 이렇게 아침 홈에 이렇게 꼽아줍니다. 꼽아가지고 이 조립을 해주면 되는데 그냥 쪼아주면 돼요. 자, 800도씨 하루테 일단 다리 조절이 끝났습니다. 약간 일반 실버톤에 이 다리가 블랙이 들어가가지고 약간 감성적인 느낌도 좋아요. 여기에서 또 호흡이 다 있어요. 자, 호흡마다 이렇게 그냥 꽂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꽂으면 되고, 측면도 마찬가지야. 측면도 밖에서 봤을 때 800도씨. 이렇게 보이도록. 자, 이렇게 꽂아주시면 뭐 설치는 끝났어요. 끝났고, 자, 재받침대를 놔주면 되는데, 재받침대를 약간 높일 수 있는 이게 옵션으로 또 이게 새로 나왔어요. 원래 처음에 놓을 때는 이게 없었던 것 같은데 그냥 뭐 하단 재받침대래요 이게. 자, 여기 놓고 그 다음에 이 재받침대를 놔주면 설치는 끝. 자, 이렇게 설치를 하고 조리킷 두 개는 아시죠 여러분, 원하는 데 설치하시면 됩니다. 원하는 대로 뭐 여기 놓고 뭐 대형 조리기구 이런 거 놓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아주 초경량의 주전자나 냄비 이런 것도 사용할 수 있게 더 촘촘하게 오히려 코브 하루 때보다는 조리킷을 올릴 수 있는 이 간격 자체를 굉장히 촘촘하게 잘한 것 같아요. 저같이 미니멀로 다니거나 혼자서 다니는 분들은 조그만 제품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간격이 너무 넓으면 사용하기 애매한 포지션에 이게 조리기구들이 있어요. 주전자나 그러다 보니까 양이면 이렇게 촘촘할 거면 제대로 촘촘해 버리고 그 다음에 넓게 사용할 것 같으면
아니 제대로 막 이렇게 넓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설치는 끝이 났습니다. 일단 한번 위에서 한번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죠. 제가 카메라 들고 한번 보여드릴게요. 한번 보시죠. 일단 코브 바를 때 이 지금 사용을 했기 때문에 이 왜 뭐 코브 바를 때는 뭐 좀 깨끗하지 못해 이런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자 코브 바를 때하고 자 800도씨 하루 때하고 공간 한번 보시죠. 좀 내가 좀 나를 좀 넓게 사용하고 좀 막 불멍도 좀 제대로 즐기고 싶다 하면 코브 바를 때가 훨씬 나을 것 같고 좀 느낌적인 거 원한다. 아니면 조리를 위한 용도로 좀 사용을 많이 하고 싶다 이러면 800도씨 하루 때가 나을 것 같아요. 그 대신 또 불멍적인 감성으로 봤을 때는 이 네일 유리창이 코바로때에 있어가지고 전체적으로 또 분위기를 즐기기에도 좋을 것 같아요. 800도씨 하루는 이렇게 네일창이 아니고 메시입니다. 메시. 근데 메시로 이루어져 있고 전체적으로 통이 굉장히 넓어요. 넓다 보니까 800도씨 하루 때도 나중에 불멍 즐기기에는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뭐 전체적으로 어차피 불멍 감성을 위해서 놓은 제품들이니까 뭐 감성적인 시간을 갖기에는 괜찮은 것 같아요. 자 여러분 막상 제품을 접하기 전에 어떤 걸 할까 선택장애를 가진 분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선택은 여러분들한테 맡기는 시간을 가졌는데 어찌 여러분 조금 도움이 되셨나 모르겠네요. 좀 도움이 되셨다면 여러분 아시죠?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 저는 이만 흘러가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이 영상 끝나고 불멍 조금 감상하시고 1, 2분이라도 힐링의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전 국민이 캠핑을 즐기는 그날까지. 허리 많이 나왔습니다. 김프로였습니다. 바이바이. 자, 여러분. 엔딩입니다, 엔딩. 불멍 감성. 낮에 즐기는 불멍 감성. 자, 장작이 타들어가는 소리 한번 들으시면서. 자, 오늘도 힐링하시기 바랍니다.